네. 질문 먼저 하시는 것이요. 그것은 그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을 대부분 저는 동의하는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그 지원에서 사실상은 이제 그것이 그 과정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봤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할 이야기 같으면은 죽으나 줘봐야 지배층만 강화되고 국민에게는 주민에게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실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핵 무장 문제인데 어떻게 사실 비공개로 미국 대사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이나 그 미사일 개발을 그 우방인 중국이나 소련은 보호해주고 있고 우리 우방은 미국만이 우리의 손을 묶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미국은 그 한반도에서 무기 그 경쟁을 무장 경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안 된다. 미국이 안면 튼튼하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서 또 미사일도 등등하면서 대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실상 통일이 지금 결론으로 말씀하시면은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만 갖고 통일이 될 것인가? 그 전망이 너무나 그 희박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이것 가지고 또 한 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은 북한에 쌀하고 이런 거 주고받자 전부 위에 가고 아래로 안 가지 않느냐? 물론 사실입니다. 약간은 가겠죠. 투명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는 좀 일부 보내는 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쌀이 말이죠. 창고에 썩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쌀이 재고미가 썩어납니다. 한쪽 동족이 굶어죽고 그러고 있는데 북한이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붕괴될 위기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붕괴되더라도 우리한테 금방 오는 게 아닙니다. 대승적인 자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량 어떻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인도적인 그 북한이 우리를 그래도 남한이 동족이구나 우리한테 해롭게를 안 할 그런 정도의 그것은 저는 줘야 된다고 보고 미국의 입장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이스라엘 전례 여러분 아시죠? 파키스탄, 이스라엘 다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미국이 강력 반대했죠. 하다가 결국 해외 반출은 하지 마라. 말하자면 반출해서 태평양 건너서 뭐 알카에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미국으로 와서 자국의 안보에 위해되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 미국의 역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파키스탄, 이스라엘 뭐 전부 다 핵을 가지고 인도 다 가지고 사실상 가지고 그런데 북한이 그러면은 핵을 가졌다고 선언한 지 6년 됐는데 미국이 북한 못 가지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 2012년은 참 중요한 해입니다. 중요한 해라는 게 2012년 봄에 우리 국회의원 총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겨울에 대통령 총선거 있습니다. 여행이 내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후에서 해외 뭐 폭격한다든지 군대 파견 지상군 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북한도 이 그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70년 되네요. 내년에 강성대국 건설하겠다. 내년입니다. 201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입니다. 중국은 후진타오 중심의 혁명 4세대가 시진핑 중심의 혁명 5세대로 권력 기동하는 기간입니다. 이처럼 우리 남북한, 중국, 미국 다 권력의 변동기, 권력의 이동기. 이 권력 변동기, 이동기는 조그마한 균형이 깨지더라도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누구냐? 물론 남한,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참 잘해야 되고 통일이 언제 될 거냐. 전 아무리 늦어도 20년 내에는 온다고. 빠르면 한 10년, 5년, 뭐 5년 내에는 급격한 붕괴인데 급격한 붕괴돼도 금방 안 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통일이 되는 날은 중국, 소련, 일본, 미국이 다 한반도가 남한 위주로 이래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국의 그 네 나라에 별 해가 없다. 오히려 골치 아픈 북한보다도 다행이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우리 외교가 통일 외교를 잘 해야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 잘 지내고 소련하고도 잘 지내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 특히 중국이 반대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균형 외교, 고도의 우리 외교 역량을 발휘해 가면은 북한은 결국은 언제 무너지느냐의 문제지. 저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까? 북한 체제의 성패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체제로 나이 어리지만은 뭐 외부적인 큰 그것만 없으면 이래 잘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북한의 어려움이 식량난, 경제난 이것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과제일 겁니다. 아마 김정은이 내년에 이래 받고 점차 가시화돼가 우상화 작업,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맹렬히 하고 있잖아요. 김정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뭐 식물인간이 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 되면은 결국은 이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그것을 나이스하게 점차 가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느냐가 결국은 북한 체제의 그 관건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너무 우리가 어떻게 거기 전단 뿌리고 뭐 어떻게 해서 안 그렇지 않아도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그 놈들한테 자꾸 그 찬스 뭐 어떤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 오늘 한 게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반미주의자는 결코 안. 제가 공안검사 출신,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간첩 잡고 뭐 하던 공안검사 출신이고 1976년, 1776년, 7년은 조지 타운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 미 국무성 초청으로 갔다 와서 있다 왔고 또 가까이 있는 2000년, 2001년에도 보스턴 대학에 그 비지팅 스칼라로 한 2년 뭐 공부는 아니고 놀다 온 일이 있을 정도로 이게 제가 뭐 미국을 잘 알고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는 사람. 예. 아니 이 부분만 오해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건 꼭 해줘야겠어요. 예. 그 시간 없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저 전덕주 박사님. 네. 우리 오늘 네 여기 말씀하신 관련된 건 질문만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질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해가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서독의 통일을 흡수 통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동독이 그 무너질 때 자기 자체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소위 서독에서는 동독에 너희들이 운명을 결정해다오 해가지고 소위 국민 투표를 통해가지고 서독으로 흡입하겠다. 그런데 그때 서독 연방 헌법 2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막 우리나라도 그거 참고해야겠습니다만 그 헌법에는 어느 지역이든 그 구체적으로 동독이 하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이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면 편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있다라는 영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흡수 통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독일 사람 만나면 누구나 흡수통이 아주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다. 예, 예. 그래, 지금, 예.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간단히 얘기하면은
막 흡수된 것 같고 마찬가지로 동일이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그런 규정이 있다시피 물론 뭐 그런 절차 어떤 절차가 될지 모르지만은 동서독의 경우는 서로가 싸움도 안 했습니다. 동서독이 싸움 안 했잖아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해서 얘기한다면은 요약해서 막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시간이 없으면 뭐 다음에 하고 좀 시간이 되겠습니까? 네. 두 가지 말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전 박 장관님께서 생년월일이 몇 년생인지 모르시겠어요. 시상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지금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네요. 제가 한 5년 전 예측했을 때는 굉장히 여셨는데 그 연세 지금 요새 아까 토선선사를 말씀해 이제 예, 하바드를 말씀인데 요새 지공선사라 그래 지하철 예, 그러니까, 공짜로 타는 예, 선사라 지공선사고 이제 요새 하바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하바드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건강관리라든가 일적이라든가 요게 하나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하신 중에서 국민 분열이라는 말을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제 그 김영삼, 김대중 이 세 대통령을 평가한 기준이 경상도 사람 틀리고 전라도 사람 확 틀립니다. 지금 이제 대북 강사들이 전문 강사들을 많이 초청해서 들었는데 거기는 A 답안지가 있고 B 답안지가 있어요. 지금 A 답안지를 박 장관님이 하신 것이 A 답안지라면은 또 B 답안지에서는 전문가들 한 얘기 또 반대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 대통령이 어떤 답안지가 정답인지 알고서는 건을 실행해야 되는데 A 답안지를 실행하면 B 답안지에서 뭐 일을 제기하면서 시끄럽고 또 반대로 가는데 그런데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풍선 지금 말씀하셨는데 비답안지에서는 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북에 핵이 있는 한은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먼저 조갑조선님도 하셔서 이북에 핵이 있는 한은 우리나라 대안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서 방법은 심리전밖에 없다. 풍선을 띄워서 이북을 갖다 붕괴시키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등등자 여러 가지 답안이 틀리는데 그런 점을 답을 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A 답안지하고 B 답안지가 틀린 것인가 어느 답안지가 맞은 것인가 이것을 갖다 통일해서 대통령이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독일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의원 생활할 때 제가 한독 친선 의원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독일도 여러분 가보고 했는데 독일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거기는 한 번도 서로 싸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단되어 있었지만 끊임없이 서로 교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류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독일 동서독보다도 더 아주 서로 싸웠고 또 지금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대통령의 브레인들이 너무 동서독 경우에 그렇게 쉽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정입니다만 보통 동독이 서독에 흡수돼서 간데 우리 북한 쪽에 뭐 투표해가 뭐 해가 하고 한 그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투표 뭐 하면 결과는 뻔하겠지만은 그리고 붕괴됐을 때 중국이 가만 안 있는다. 그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이 지금 말이죠. 북한의 중요한 그 지하자원의 상당 부분을 30년, 50년, 70년 채굴 그 특별 계약을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걸 계속 또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주장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대통령께서 이 의견, 저 의견 그 결단은 역시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또 그 결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죠. 뭐 한마디로 누가 절대적이다 이래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저 시각에서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